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열매를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과일의 과육과 과즙은 대체로 단맛과 신맛을 지니고 있어 과일은 보통 디저트로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이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과일은 인류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포도, 복숭아, 감, 귤 등 계절마다 새로운 과일이 재배 후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참외, 딸기, 수박은 분류학적으로는 열매 채소로 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대중들에게 과일로 인식되어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파인애플, 키위 등 수입되는 과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보카도나 올리브도 단맛과 신맛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과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전세계 과일 중 이국적이면서 특이한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속이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양매이라는 열매는 과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양매이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을 서식지로 두고 있는 과일인데 보통 양쯔강 남쪽인 중국 중남부에서 성장하고 있어 아열대 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매이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를 제철로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2에서 3cm 정도 직경의 구형태로 일부는 개량에 성공해 4cm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주로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내부의 씨앗이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편입니다. 맛은 대체로 단맛을 지니고 있고 양매이의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취 후 섭취를 하거나 주스,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주 등 일반적인 과일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체리 모야는 페루, 에콰도르 등의 남미가 원산지인데 현재는 남미를 비롯해 호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전세계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체리 모야는 포포나무과에 속하는데 체리 모야에서 열리는 열매는 식용이 가능한 과일입니다. 보통 녹색을 띠고 있는 체리 모야 열매는 10에서 20cm 정도의 크기에 직경은 5에서 10cm 정도로 성장합니다. 체리 모야의 식용 열매는 속을 들여다보면 흰색의 과육이 꽉 들어차 있는데 부드러우며 커스터드 같은 모양새를 지니고 있어 커스터드 사과라고도 불립니다. 맛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파인애플, 바나나, 복숭아의 맛을 혼합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과육의 특성상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체리 모야의 열매는 뛰어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찾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타마릴로는 남미가 원산지인 5m까지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현재는 남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홍콩,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마릴로도 식용이 가능한 열매가 열리는데 타마릴로의 열매는 나무 토마토라고도 불립니다. 4에서 10cm 정도로 성장하고 달걀 모양을 지니고 있는 타마릴로의 열매는 표면이 단단하지만 내부는 토마토와 비슷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붉은색이었을 때가 가장 잘 익었을 때인데 이때는 강한 신맛을 보여줍니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독성에 종종 찾는다고도 하는데 타마릴로의 열매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입니다. 그냥 먹거나 물과 설탕에 섞어 주스로 만들기도 하고 특유의 신맛을 활용해 조리 음식에도 곁들여 먹는 방법으로 타마릴로의 열매는 애용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키와노는 1.5m 정도로 성장하는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키와노의 열매는 과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 물속에 넣어두면 대충 멍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뿔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키와노의 열매는 여러 개의 튀어나온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돌기를 제외한 형태는 타원형이고 크기는 10에서 15cm 정도입니다. 주황색의 겉과 달리 속은 초록색을 지니고 있고 맛은 레몬과 오이의 맛을 섞은 것과 비슷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색은 다르지만 패션프루트를 길게 늘여놓은 과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보티카바는 브라질이 원산지로 최대 15m까지 성장하는 상록나무입니다. 자보티카바는 일반적인 성장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줄기에서 열매가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대 과일로 잘 알려진 자보티카바의 이러한 열매는 보통 3에서 4cm 크기로 성장하며 검은색에 가까운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소 두꺼운 껍질을 자르면 자보티카바 열매의 내부는 흰색의 과육으로 가득 들어찼는데 포도와 비슷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보티카바 열매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하게 채취한 자보티카바 열매는 3일 정도만 지나면 발효가 될 정도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잼 등으로 가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배 지역이 아닌 이상
해외에서 이를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초나무는 파나마가 원산지로 6m까지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양초나무에는 최대 길이 1m에 푸르스름한 식용 열매가 열리는데 생김새만 본다면 과일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오이고추처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나 양초나무의 열매는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과일 본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로 식용하는 것 외에도 절임 음식으로도 식용이 이뤄집니다. 양초나무의 열매는 중앙아메리카를 비롯해 남미, 북미 일부 지역에서 유통된 과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테모야는 미국이 원산지로 슈가애플과 체리모야의 두 과일의 잡종으로 탄생한 과일입니다. 아테모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 1908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과일의 잡종으로 개발된 아테모야는 명칭도 슈가애플의 멕시코명인 아테와 체리모야의 모야를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아테모야는 7에서 15cm 정도로 성장하는데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발 후 아테모야는 슈가애플보다 맛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는데 과즙이 풍부하고 신맛을 지니고 있는 데다 달콤합니다. 처음 아테모야를 접해보면 그 맛에 홀린다는 반응이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으름덩굴은 10m 이상으로 성장하는 상록관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으름덩굴에는 식용 가능한 열매가 열리는데 보통 9월에서 10월이 되면 잘 익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으름덩굴 열매의 모양은 보라색과 비슷한 색상의 타원 형태로 크기는 10cm 정도로 성장해 큰 편은 아닙니다. 으름덩굴의 열매는 과육이 용과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 채취 후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과육은 단맛을 지니고 있지만 식용 가능한 껍질은 다소 쓴맛이 납니다. 참고로 으름덩굴은 열매가 과일로 애용되어 왔지만 으름덩굴 원산지의 특성상 열매 외에도 줄기부터 뿌리까지의 다양한 부분이 진통제, 이뇨제 등의 한약재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스크류 파인이라고도 불리는 판다누스는 최대 20m까지 성장하는 상록나무로 마다가스카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판다누스 열매는 잘 익었을 때 껍질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대략 20cm 정도 크기에 파인애플과 비슷하게 생긴 판다누스의 열매는 작은 개별 과일들이 모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판다누스 열매는 빨간색으로 변한 잘 익은 부분은 생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설탕과 함께 끓여서 주스처럼 먹기도 하고 조리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과일과 다르게 판다누스 열매는 익은 후 나무에 1년간 매달려 있을 수 있어서 과거 서식 국가에서는 유용한 식량으로 활용된 과일입니다. 부처의 손이라는 뜻의 불수감이라고 불리는 과일은 사람의 손가락과 비슷한 상당히 특이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자 품종인 불수감은 인도, 중국이 원산지로 겉은 밝은 노란색이지만 반으로 잘라보면 안쪽은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과일처럼 과육이나 과즙이 풍부하지는 않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 때문에 굳이 생으로 먹기보다는 샐러드나 다른 요리와 곁들여 먹는 편입니다. 또는 식용이 아니더라도 관상용으로 두거나 방향제 등으로 불수감은 활용되기도 합니다.